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 뻗어가는 사람, 시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마쓰오 가즈야 지음, 김정환 옹김, 센시오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떤 인생이 될지는 50부터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50 이후부터 인생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생관, 인간관계, 건강, 마음가짐 등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승승장구하면서 멋있게 나이 들수 있도록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령대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풍경이 있습니다. 50즈음에는 비로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세상과 인생의 구조의 새삼 놀라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 생활에 쫓겨 하루하루를 사는 가운데 인생의 본질을 간신히 알아차리게 된 것에 가깝습니다. 50세의 또한 가지 특징은 좋든 싫든 습관의 기여가 변환되기 시작했음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딱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살이 찐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늘 더부룩하다.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버틸 수 없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출근이 점점 힘겨워진다. 이제는 도저히 밤을 새울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는 한편으로 얻는 것도 생깁니다. 일에 대한 경험이나 즐거움, 마음의 평온함, 가족과 친구의 고마움, 음식이나 경치의 깊은 맛, 살아가는 의미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생명력 있게 뻗어가는지 아니면 시들어가는지 명확해지는 연령이 50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50세를 계기로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거기서 거기 앞서가려 서두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쉰 즈음에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불안감에 종종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의 평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기도 하고 수입도 사는 곳도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트 니부어가 쓴 유명한 시 '평온을 비는 기도'를 읊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거꾸로 행동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 바꿀 수 있는데도 쉽게 포기하고 바꿀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이나 타인의 평가에 절망해 인생이라는 레이스에서 하차하려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미있게도 최종적인 종착지에 가까운 80 정도의 나이가 되면 우리는 저마다 비슷한 모습이 됩니다. 학력이 대단하든 대기업 임원이든 비싼 집에 살든 베스트셀러 저자든 겉으로 봐서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앞서가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의스대지 말고 나쁜 길로 들어서지도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리프레이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프레이밍이란 심리치료에 사용하는 훈련법의 하나로 이름 그대로 프레임을 재설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생각, 감정, 말, 행동 이네 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겪으면 머릿속으로 생각이 진행되고 이어서 솟아오르는 감정에 좌우되며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고 이에 동반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사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정돈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리프레이밍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편견이 생기고 완고해져서 고집쟁이가 되어 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감정을 겪은 쉬운 이후에는 사고이틀을 그만큼 더 유연하게 전환할 힘이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고이틀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풍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만든 마음의 틀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억할 한 가지는 모든 생각과 감정, 말, 행동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0대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는 온전히 자신의 책임입니다. 기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은 바로 주는 기쁨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즐겁게 해주고 용서해줄 때의 기쁨은 중독처럼 강력해서 두고두고 여운을 남깁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주는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50의 나이는 온전히 주는 기쁨을 이미 오래도록 느껴왔을 시기입니다. 자녀가 다 크도록 뒷바라지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무수히 주었을 것이고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정과 도움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갈수록 주는 기쁨에는 무덤덤해지고 보상 심리가 발동해 받는 기쁨을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껏 그렇게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라는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주는 일의 순수한 기쁨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써준 삐뚤빼뚤한 손편지를 떠올려 보듯이 보상을 기다리지 않는 작은 기쁨을 다시 느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많습니다. 시간이나 돈, 애정 외에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줄 수도 있고 실수한 누군가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작은 한 가지라도 내가 어렵지 않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호스피탈리티 연구소의 대표 다카노 오버루는 목숨이 5단계 이론을 펼쳤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숙명, 운명, 사명, 천명, 수명의 단계를 밟으며 성장하고 소멸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숙명으로 깃드는 명을 말합니다.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가, 어떤 나라의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남자로 태어났는가, 여자로 태어났는가,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이 모든 숙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운명으로 흐르는 명을 말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나뭇잎처럼 거대한 흐름을 타고 흘러가지만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노를 맡기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사명으로 쓰는 명을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 목숨을 사용할 것인가? 사는 동안 다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는 천명으로 부여받은 명을 말합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노라면 이웃과 하늘이 지켜보고 있으며 그것이 천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해온 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곧 천명입니다. 마지막은 수명으로 하늘이 정한 삶의 시간입니다. 숙명, 운명, 사명, 천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은 하늘의 축복 속에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목숨의 5단계를 그려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자신은 삶의 어떤 단계를 걷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 목숨을 사용할 것인지 수시로 자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늦게 피는 꽃도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그 사람 나름의 꽃을 피웁니다. 장미나 해바라기처럼 화려하고 돋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제비꽃이나 연꽃 같은 그윽함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나 독을 가진 꽃 같은 이들도 있는데, 이 또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을 피우는 시기가 이르거나 혹은 느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꽃을 활짝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식간에 피었다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만의 꽃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질까 초조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운 꽃이 남들보다 초라할까 비교하지도, 꽃이 시들거나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나라는 유일무이한 꽃을 만난 감동과 감사를 기억하면 됩니다.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끝까지 더 성장하고 싶어 하는 상승지향파와 그런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허무파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유형 모두 나름의 고민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테지만,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이상과 현실의 커다란 괴리 앞에서 갈등에 빠지기 쉽습니다. 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늘 초조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지금의 나는 글러먹었어.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잖아 하는 생각에 수시로 쫓기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 그만둘래 라는 말을 시원하게 내뱉지도 못합니다. 혼자서만 속을 끓일 뿐 미처 도달하지 못한 이상향을 그리면서 홀로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50의 나이에 성공의 욕구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바로 좌절 면역력입니다. 크고 작은 좌절감을 무사히 치르고 소화할 능력이 이 나이에는 필요합니다. 정상을 향해 숨을 헉헉 대며 내달렸던 길을 뒤로 하고 보폭에 맞춰 속도를 늦추고 여유롭게 내려가는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은 초라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과 풍경이 펼쳐지는 소풍길이 됩니다. 나이만큼 경험치가 쌓인 50대에는 주변에 자꾸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욕구가 솟아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해야 할 말과 하고 싶은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데요. 다만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조언입니다. 길게 설교를 늘어놓거나 잘못된 부분을 꼬집기만 하는 것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불과합니다. 특히 50대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로 빈축을 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살이 쪘다거나 부쩍 나이 들어 보인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신나게 지적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는 성향이 어느 순간 들러붙지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매니지먼트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이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힘든 노동일 것입니다. 쉬고 싶을 때 마음껏 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받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성과에 대한 끝없는 압력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해보면 일이란 일상의 활동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공부가, 아이에게는 노는 것이 일종의 일입니다. 사회인에게 일이라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일과 인생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한 일이란 어떻게든 잘 추슬러서 붙들고 가야 할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만둘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이를 인생의 활동 그 자체라고 한다면 50부터는 내가 정말 원하고 즐기는 것을 일로 삼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 일로 돈을 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능숙해질수록 사회적 가치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기회는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여리가 있느냐가 50대의 가장 큰 과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50 이후 인생관리법을 배우셔서 멋있게 인생을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